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악역 전문 임승대 배우 맞아? 뭐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미소랑 너무 틀린데? 괴리감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평소 때 보면은 그냥 이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애교가 사실 굉장히 넘치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되게 살가워. 저한테도 막 형형 이러고 막 킬러들의 수다 때도 아 저랑 이렇게 아 저는 그때 연예인을 처음 본 거니까요. 아유, 그래도 그러기가 어려워요. 저는 아, 그래요? 너무 기억에 나요. 너무 이렇게. 저한테도 항상 형님은 큰 산입니다. 뭔 산? 그런 산이 어딨어요? 먼 산이 아니고 큰 산. 큰 산이요? 이렇게 하면 큰 산이에요. 이렇게 또 화살을 또 쏘십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네. 나는 장꾸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니요, 어렸을 때는 네. 사실 좀 힘든 유년 시절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요? 네, 좀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제가 좀 개척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불교였고 네.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이제 4학년 때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볼래?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그때 그 종암동 살 때인데 서울 네. 종암중앙교회 막 천막으로 개척할 때예요. 네. 거기 가서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런 분들 꼭 왜 안에 계셔?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막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웬일로 우리 엄마가 비 온다고 자식 걱정하느라고 우산 들고 오셨구나. 딱 나갔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좀 그 좀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빚쟁이들이 오신 거야. 니네 아빠 어딨니? 네. 몰라요. 너무 창피했겠다. 정말 영화에서만 나오던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아이고. 예. 네.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럴게요. 뭐, 하여튼 뭐, 어린 시절 뭐, 그렇게 보내다. 그래도 아마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고, 그래서 그런 힘든 시절을 조금 지혜롭게, 영적으로, 좀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네. 근데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워낙 임순대 권사님 너무 이렇게 잘 웃고 네. 이래서 네. 유년 시절을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란 분 같거든요. 아 그런 좀 힘든 시간이 있었나요? 그것도 뭐.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네.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권사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자 그럼 나는 아주 멋진 배우가 될 거야 라고 어떤 배우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정말 힘들게 저한테는 이제 사실 사춘기가 왔었던 게 중학교 2, 3학년 때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보러 갔었어요. 어떤 영화죠? 그 뮤지컬이었는데 네. 그 흑인들의 그 노예 생활을 다룬 영화로도 이제 유명해졌지만 뿌리라고 하는 뿌리 쿤테 킨테 예예 윤복희 선생님하고 뭐 네. 이렇게 나왔던 건데 윤복희 선생님이 이렇게 네네. 얼굴에 분장하시고 여자 주인공으로 네. 유인천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좀 이렇게 막 그 공연을 보러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계시고 이제 몰래 애들하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예. 이따가 나가려는데 아 하필은 화장실에서 담임 선생님 만난 거예요. 야, 근데 니네 아니 공연 그때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때 한참 막 놀고 싶고 막 바깥에서 놀려고 네, 네. 막 땡땡이 치고 싶고 그럴 때니까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냥 선생님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맨 앞에 더 힘들게 됐네요. 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유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지? 그 집에 돌아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건 도대체 뭐지? 뭐가 왜 내 마음을 움직인 거 이러다가 아 그래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져보자. 이야. 배우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막 좀 배우 해야겠다 꿈을 가지고 그래도 거기 전도사님 도움을 얻어서 그 경기도에는 한밭이라고 하는 청소년 극단에 들어가서 네, 네. 그 방학 때마다 이제 했는데 막 무대 청소만 하고 대사 한마디 하고 가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관객분들이 박수 쳐주고 야, 내 이 작은 존재가 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괜찮은 거구나. 희열이 있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난 배우 해야겠다. 나 진짜 배우 하고 싶다. 해야지.
어.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야, 근데 참 신기해요. 배우분들 다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배창호 감독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단성사에서 어. 네네네. 안성기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똑같이 극장문을 나서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도 계속 막 울컥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여배우가 황신혜 선배님이었는데 뭐 지금은 뭐 스포일러 아니니까 황신혜 선배님 죽어요. 아이고. 너무 슬픈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데 안성기 선배처럼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또 극장문을 나서서 오랜 시간 여운이 이렇게 남는 배우라는 존재가 너무 멋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계기 때문에 저도 시작을 했는데 다 비슷한 계기가 맞네요. 있어요. 그죠? 배우들은 딱 보고 어떤 네. 느낌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 여기는 쿤타킨테 뿌리를 보고 느끼고 나는 기쁜 우리 젊은 날 보고 네, 느끼고. 네. 와, 공통점이 있다. 그죠? 네. 와, 많아요, 배우들. 예. 자, 그럼 드라마로 이제 얼굴을 알리기 전에 연극 무대에서 네, 네, 연극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진짜 몇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뽑혔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뭐죠, 그게? 아, 그게 이제 1997년도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그 뮤지컬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토니 역할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주인공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아 여기 오디션만 붙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오디션 보러 가서 네. 또 연기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노래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러다가 역할 좀 주실려나? 근데 가갖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됐어요.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극단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요. 그래서 네. 뭐지? 여기 들어갔는데 주인공 된 토니? 거예요. 토니? 그 계약서 앞에 이렇게 예. 네. 우와. 야 너무 좋았어요. 야. 야 이게 주인공이 되니까 확실히 계약서에 공이 하나 더 있더라고. 왜 이렇게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았어요. 그 공이 하나 더 있더라고. 그 공 하나에. 네네. 야 좋죠. 이게, 사실 좋죠. 이게 진짜 와 이거 대우 받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때 막 지방 다니고 막. 끝나면 막 팬들이 막 꽃다발 들고 오고 엄청나죠 현장 우와 막 그 막 저 버스를 못 탔어요 사인해 주느라고 예. 야 그러면서 이제 막 승승장구했죠 막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주인공 역할이 오, 야 주인공 야 그러다가 한 순간에 멈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 빡 이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사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맞아. 제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많이 범하는 저의 네. 실수죠. 기고만장하다가 그 이제 자전거를 타고 네. 이제 교통비 좀 아끼려고 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뺑소니였는데 네. 그때 이제 부딪히면서 오른쪽 갈비 다 나가고 아이고. 오른쪽 골반 부서지고 갈비 3, 4번이 폐를 찌르고 왼쪽 골반은 떨어지면서 또 악화되고 그래서 한 전치 20주 정도 예,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죠. 제가 그때 총각대였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이제 총각대고 이제 한참 진짜 자리 잡았을 때고 네. 근데 그때 이제 해외 공연도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S본부의 뭐 드라마에서도 이제 주조연급으로 이제 캐스팅이 예약이 돼 있었던 데인데.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너 나를 모른 척해?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제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 아시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없어진 느낌? 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목발 짚고 이야 다 없어진 거예요. 제 자리는. 그 누군가들이 다 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럼요 뒤에 네. 주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그런데 네. 참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맞아요. 어찌 보면 방송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근데 자꾸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맞아요. 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맞아요 이거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맞아요. 이러는 순간 이제 이게 맞아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아유. 그런 시간을 또 가지셨네.
그러면 건강도 꿈도 다 잃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많이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때 진짜 정상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것도 뺑소니고 그 자리를 다 다른 배우들이 일을 하고 있고 아이고야. 그 순식간에 극과 극으로 갔다 보니까 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닥을 경험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닥이 그냥 이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바닥에 오다 보니까 바닥 밑에 또 있더라고요. 깊은 수렁이 있어요. 점점 빠져드는 거죠. 네. 와, 바닥에 손만 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앞이 안 보이게 그냥. 네. 아, 그냥 다시 딛고 시작할 수 있게 바닥에 손만 얹었으면 좋겠다는데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네. 수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더 깊고 깊고 막. 날개 없이 추락하는 거죠. 뭐.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겠다. 물론 원망도 처음에 많이 했죠. 아, 왜 하필이면 저에게. 왜 그 순간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느끼게 해주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회복 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저쪽에 병상에 계신 분, 어머님께서 네.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네, 네. 괜찮을 거예요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무 갑자기... 안면이 없는데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고 잠들어 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와요. 승대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일어나.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천사의 음성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네. 그냥 휠체어 정도 타면 잘 될 것 같다.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머니 몰래 걷는 연습하고 처음에는 기절했죠. 발에 딱 닿는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재활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때 포기했으면 아마 못 걸었을 거예요. 계속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뭐 잘못되면 한번 수술 더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걷게 되고 네. 퇴원할 땐 진짜 목발 짚고 나와서 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네. 제가 주인공을 맡았던 극단에 다시 앙상블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오디션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았죠. 네. 그때 앙상블로 들어갔는데 네. 물론 제 역할은 없어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작품이 네. 다시 해외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제가 맡았던 역할이 임동진 목사님 동생 역할이었거든요. 네, 네, 네. 해상왕 장목호라 그래서 네. 장목호 동생 정년의 역할이었는데 네. 그때 갔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온 성악가 친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 뒤에서 예 이것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딩 끝나고 나서 임동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니 왜 네가 거기 있어? 아니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야 연출 일로 와봐. 야 이게 왜 쟤 저기 있어? 쟤 내 동생이잖아. 아니 뭐 야 동생 시켜줘. 그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왜 저렇게 쟤를 저런 걸 시켜? 나 쟤 동생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야. 와 그래서 은혜롭게 너무 멋진 선배님. 다시 제가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된 다음부터 다시 주인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진 감독이랑 다시 연락이 돼서 네. 연락을 해서 너 영화 한번 해볼래? 했던 게 이제 키워드였다. 네네.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와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온리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태어나고 나서요. 네. 목발 짚고 딱 나오는데 그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태어나고서 첫 번째 겨울을 맞는데 네. 그 눈이 여기 딱 닿는 순간 은혜가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야, 너무 좋았어요. 맞아. 우리가 참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거를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잠깐 주셨구나.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하시기 시작하는데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형님도 만나게 되고. 아유 진짜 눈물이 핑 도셨어요. 그때 생각하시니까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회개하게 만드시고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맞아요. 아 진짜 몇 번을 용서해 주시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정말 죄인인데. 아 우린 너무 연약해. 네. 연약해서 너무 잘 쓰러지고 너무 현혹되는 것도 많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이팅하자고요. 앞으로 더 화이팅하자고요. 네 화이팅. 자 치유의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네. 작은 감사들. 뭐 사실 불평도 많이 하고 몰라고 지나갔던 건데 이제는 그 이후에 누가 물 한 잔만 갖다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시 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이요.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 뭐 그래 이 정도 힘든 거는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짜증을 안 내잖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에서 짜증이 안 나. 짜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그럼요. 너무. 이게 밤을 새고 그래도 네.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건데. 맞아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또 하나님이 뺏어가면 끝인데. 네.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야, 아이, 통한다, 통해. 와. 야,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네.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신 아빠. 얘기 다 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근데 저는 몰랐죠. 항상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그걸 붙잡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손을 내밀고 계셨대요. 우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지만은 임승대 배우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건강 주심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꿀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아직도 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건강해야 모든 게 다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꿈꿀 수도 없고 그 시간을 한번 또 네. 가져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주변에 친구들 보면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질병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하는 친구도 맞아요. 있고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먼저 부르심 받아서 간 친구들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 아직은 이렇게 저를 많이 써주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아, 일단 건강 주신 게 제일 감사하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아, 이게 건강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네. 임승대 권사님, 임승대 배우님을 너무 부러워하는 배우들이 많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 네. 항상 주변에 배우들을 그래도 믿는 분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주셔서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사실 그게 안 맞으면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독님이나 이제 막 배려해 주시고 또는 이제 영화 관계자들 가면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냥 뒤에 가서 뒤에 가서 기도해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항상 뭐 현장에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니까 이 일이 즐겁고 그다음에 항상 기도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게 가장 크죠.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